안녕하세요. 1분 닥터의 황닥입니다. 공단 검진 중 유방 촬영이 있습니다. 결과 중 치밀 유방이 나오는데요. 검사 받은 분중 나는 매번 치밀 유방이 나와서 다른 검사는 더안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치밀 유방, 왜 다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? 유방은 섬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조합으로 노화가 될수록 지방으로 대체됩니다. 섬유 조직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치밀 유방인데요. 유방 촬영으론 치밀 유방에서 유방암 선발 검사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MRI 등 여러 검사가 필요하고 이중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노화가 덜된 특히 젊은 여성에서 많은 치밀 유방, 적절한 추가 검사 꼭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